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모음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나에게 그대만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건데요. 샵 하나 있는 곡이고요. 이 악보는 전주, 간주, 엔딩까지 오브리가토 악보가 다 그려져 있고 밴딩, 스크트라, 꾸밈음, 애드립, 칼톤까지 다 악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연주하시면 멋진 연주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나에게 그대만이라는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악보를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원. 시라솔라 솔파솔 미파 레샤미 레샵 어떻게 누르죠? 레샵 요거 레샵 미파 솔솔 시도레 레미렐레 비브라토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자그마한 거 있죠? 레미 할 때 그 레에다가는 투 텅깅을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이 똑같이 솔솔솔솔 나올 때는 텅깅 잘 들리게 텅깅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사랑은 시도레 레미 할 때 레에다 텅깅 솔솔솔파솔라 라샵시 라샵시 미레솔파솔솔 라샵 어떻게 잡죠? 라 잡고 사이드 키 아래 거 두 개랑 맨 위에 거 옥타브 눌러주시고 그리고 밴딩 아우 풀렀다가 씹어주는 게 밴딩입니다. 솔미레미솔라 솔미레미솔라 시랄라 시 할 때 그 자그마한 시에는 텅깅 안 해도 돼요.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십자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샵라 솔샵솔 있어요. 앞에 솔샵에다가는 솔샵 일단 솔 잡고 솔샵 요거예요. 텅깅 해주고 뒤에 붙어있는 솔샵에는 텅깅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고 오늘이 하고 어디로 넘어가냐 오늘이 나에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줄 나에겐 S 이렇게 점점 되어 있는 데 있죠? 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다시 불러줘요. 쭉 불러주다가 첫 번째 페이지에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까지 불러준 다음에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표시 있죠? 그거로 껑충 어디로 넘어가냐면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쪽으로 껑충 해주시면 돼요. 둘, 둘, 셋, 넷, 셋, 둘, 셋,
자, 이렇게 됩니다. 파미레미 솔라시 시레 레샤미 할 때 레샤분 뭐죠?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를 눌러주셔야 돼. 옥타브 누르고 그때 터닝 레샤미 파미 요걸 파예요. 미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하나 더 누르는 게 파예요. 레샤미 파미레도 라샵시 라샵시 여기서 터닝 드리레 그 다음에 라샴라 할 때 라샵에다가 텅깅 안 해요. 라샴라 솔 레샴미 레 레샴미 텅깅 레샵 투 레샴미 레 그 다음에 라샵시라 라시 솔 소중한 너를 위해서 미 밴딩 라샵시 자 이렇게 엔딩을 넣었습니다. 나에게 그대만이라는 연주곡,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굉장히 감미로운 연주곡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그대만이라는 연주곡이 포함된 20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모집 1집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 악보에 강의 영상과 모범 연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곡이 다 그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좀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샵 하나 있는 나에게 그네만이 악보를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